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이 요즘 굉장히 안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잠수함 좀 팔아보자 이겁니다. 세계 1위의 조선대국, 2위의 군사대국인 차이나가 왜 잠수함을 못 파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영국의 제인 영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차이나가 타일랜드가 주문한 S-26T 유한 클래스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팔겠다고 오퍼를 냈다. 그런데 또 고당 기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차이나의 CSSC, 차이나의 그 국유 조선소입니다. 제일 큰 조선소입니다. 과두 번째 그 미팅을 자카르타에서 했는데 차이나 스위튼스 딜 위드 디스트로이어. 저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야, 엄청나게 싼 값에 중국제 잠수함 너한테 팔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신형 메이드 인 차이나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을 뭐 파격적으로 세일하고 끼워 팔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한번 매달려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베이징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팔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카르타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거 아마 헛발질한 것 같다. 베이징이 이게 재밌는 기사인 게 왜냐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보안법 이후에 굉장히 베이징 눈치를 보거든요. 뭐 거의 준관영 매체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근데 베이징이 이 잠수함 건은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고 좀 용감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잠수함 수출의 역사를 보면 이래요. 2017년에 겨우 태국하고 잠수함 팔겠다고 그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처음에는 세대 사겠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때문에 결국은 한대 사는 걸로 했는데 그 잠수함이 아까 말씀드린 위안 클래스 잠수함입니다. 근데 작년 10월에 태국 정부가 못 사겠다고 딱 발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약상으로는 메이드 인 저머니 디젤 엔진을 그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했는데 독일 정부가 잠수함 엔진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 난리 난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베이징이 뭐 정치적, 경제적 뭐 압력, 회유 그래갖고 결국은 또 그리고 또 태국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금년 올해 아니야 다시 살게 이러면서 이 작년에 그안 사겠다는 거를 번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제 엔진을 못 따니까 차이나가 야 타일랜드 방콕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CHD 620 엔진도 엄청나게 좋아 이거 달아줄게 그랬는데 이제 뭐 외신의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 그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압박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준것 같아요. 근데 이 CHD 620 엔진은 이게 뭐 최신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도 아직 안쓴 엔진이래요. 이 엔진. 이 엔진 달고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왜냐면 검증이 안된 엔진이니까.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서 금년 초에 에이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이라는 그 전문 잡지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YJ-12E 연안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뭐 이렇게 보니까 야, 인도네시아가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에 관심이 있구나. 인도네시아로 한번 잠수함 한번 팔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바짝 달려들어갖고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을 중국의 CSSC 중국 선방 집단 유한공사입니다. 이게 국유 조선 회사입니다.를 방문해갖고 야 우리 중국의 조선소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잠수함 군함을 맹결될 능력이 있다고 쫙 과시한 겁니다. 물론 접대도 융숭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CSSC 간부들이 뭐 외신 보도에 여러 차례 들락날락 거렸대요. 자카르타. 7월 초에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아까 말한 제인 영감의 보도나 현대로 중국이 잠수함을 팔겠다고 오퍼를 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그거 맞다 사실이다. 중국의 오퍼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초기 단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베이징이 바싹 달아오른 거예요. 차이나가 낸 잠수함 오퍼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단칼에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건이 성사되면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을 팔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 외교, 인도 태평양 외교의 대쾌거고 그다음에 군사 협력의 쾌거죠. 차이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하고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그 다변에 대한 무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뭐 미국이나 영국 특정 국가의 무기만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또 특정국의 어떤 무기를 의존하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뭐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지만 프랑스 무기도 많이 사고 우리 한국 무기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잠수함 뭐 이렇게 사고 이태리 무기, 스웨덴 무기, 벨지에 무기까지 산 나라예요. 그러니까 why not Chinese 무기? 베이징이 한번 바싹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잠수함으로 가면 이 나라 재밌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갖고 있고 한국 잠수함도 갖고 있는데 근데 바로 얼마 전에 프라보와 수비앙 또 대통령 당선이 뭐 국방부 장관이죠. 현재 국방부 장관이 프랑스에 가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갖고 프랑스제 스코르펜 이볼브드 잠수함 뭐 이게 나름대로 최신 잠수함 두 척을 20억 불에 사겠다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잠수함도 why not Chinese submarine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방산, 방위산은 뭐 황금시장인데 저것들 보면 중국 방산으로서는 대박이에요.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군을 현대화시켰다고 앞으로 한 1250억 불을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아, 이 작년 말 현재로 목표 달성이 아직 부진합니다. 육군은 60%, 해군은 76%, 공군은 51%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수비양 또 대통령 당선인이 10월이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전직. 그러니까 당연히 군 현대화에 정부 예산을 팍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이제 차이나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징이 금년 연초부터 엄청나게 공들였어요. 뭐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참모총장 초청한 거 빼고 3월 달에는 뭐 수비양 또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베이징으로 불러갖고 뭐 시주석 만난 건 물론이고 동전, 중국의 국방부 장관이다. 동전 만나고 뭐 총리 만나고 막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왕이 외교부장에 쪼르륵 자카르타는 날라가서 나 이제 외교부장으로 손잡고 있고 수비양 또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데 아 수비양 또 대통령 당선인이 저 왕이 외교부장의 등에 손을 얹은 정도로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삐찡이 야 이거 하면 될 것 같다고 이제 그 이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차이나의 꿈은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헛발짓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다른 외신도 비슷하게 보도하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다변화된 무기 수입국이지만 전통적으로 서방 무기를 주로 수입했답니다. 2014년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수입한 모든 무기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는 1%도 안 되고 0.09%입니다. 그 중에 차이나가 겨우 인도네시아에 팔아먹은 것이 저 사진에 보이시는 C-705 대한미사일하고 뭐 다른 그 미사일 한 두세 가지 종류밖에 못 팔았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방공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사를 보면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60년대 초에 인도네시아는 약 200명의 공산주의자가 있었나 봅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인가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소련, 뭐 중국 다음으로 많은데 이 중국, 인도네시아 공산당을 차이나가 지원해 준 것 때문에 해줬고 1965년에는 급기야 이 공산당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군부를 장악하고 나라가 흔들거렸는데 스와르토 장군이 대규모로 카운터 어택을 해갖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가지고 1967년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차이나하고 단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국하고 무기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서방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미국하고는 110회나 했는데 중국하고는 딱 4번밖에 안 했답니다. 그리고 뭐 형식상으로는 2005년에 중국하고 뭐 전략적 파트너라고 그럴듯한 뭐 간판을 걸었지만 전혀 차이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그 대신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군간부를 교류하고 또 미국에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뭐 군사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다국적 해상훈련 코모도 2024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저 사진은 각국의 해군 대표들이 서서 찍은 사진인데 나 참가한 나라를 보니까요 대단해요. 뭐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동남아 국가 다 있고 20개국이 넘는데 저 사진에 중국 해군이 없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참가한 모든 나라들이 인민해방군 해군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세계 어느 바보 같은 나라가 가상 적국의 구축함하고 잠수함을 사냐 이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차이나에서는 심각한 군사적인 긴장감이 남중국해에서 감돌고 있어요. 저 사진을 보면 인도네시아 우에 나투나 섬이라고 있는데 중국이 또 구단선이 자기 그 영해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저 빨간 선이 돼 있는 게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고 그 다음에 나투나 섬에서 이렇게 파란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익스클루시브 에카데믹 존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하고 인도네시아 나투나 섬의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저 가운데 일부 구역이 겹쳐요. 저기가 튜나 황금 어장이랍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 어선이 남중국해에 와서 저기서 뭐 마음 놓고 구기잡이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니까 아 저거 웃기거든요. 자기 바다예요. 영해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면 뭐 자기 바다거든요. 자기 바다에 와서 중국 어선이 고기를 잡고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중국의 코스트가드 어선이어서 정기 순찰하고 인도네시아 어선이 가면 뭐 껍적껍적거리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갖고 저 사진을 보면 나투나 섬의 인도네시아 해군기지에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해갖고 인도네시아 해군을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23년 작년에는 인도네시아하고 미국하고 공동으로 차이나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요 나투나 섬 저쪽은 인도네시아 영해 바다다. 너희 중국 어선 중국 그 코스트가드 들어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또 나투나 섬 위에서 지금 남중국해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지뢰밭이죠. 언제 차이나하고 베트남 차이나하고 필리핀하고 터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나투나 섬 위에서 중국 해군력하고 인도네시아 해군력 격돌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바보같이 중국 잠수함 중국 구축함을 사가지고 쫄랑쫄랑 바다로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이렇게 군사적인 격돌이라면 저 잠수함 메이드 인 차이나 잠수함하고 구축함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 어느 나라한테 특히 잠수함 같은 거 사면 끊임없이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잠수함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속에다 요만한 위치 추적 장치 하나만 숨겨놓으면은 잠수함은 발견되지 않는 게 장점인데 바닷속에 어디에 있든지 베이징이 알라 그러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항구에 메이드 인 차이나 크레인을 많이 뭐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설치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보당국이 이렇게 보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크레인이 단순한 기중기가 아니고 여기에 무슨 통신 시스템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미국 항구로 왔다 갔다 하는 화물의 흐름을 짓게 해 가지고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갖고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 줘갖고 철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잠수함에다가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격 제어 시스템을 몰래 숨겨놓으면은 뭐 이렇게 나투나 섬 위에서 뭐 이렇게 뭐 적대적 관계가 발생할 시 원격 제어라면 저 잠수함에 타는 인도네시아 함장이 바닷속으로 내려가는데 저 먼 데서 원격 제어라면 저 잠수함이 바다 위로 쑥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부 해군하고 저 수비앙 또 대통령 당선인은 2019년부터 국방부 장관을 하는데 서방의 무기를 좋아한대요. 서방의 무기 약간 비싸더라도 역시 좋은 게 좋다 그러고 특히 프랑스 무기를 수비앙 또 대통령 당선인이 좋아한답니다. 프랑스 전투기 잠수함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 잠수함 두 개 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기 플랫폼이 문제인데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중국에선 그 이 대한미사일은 뭐 이건 하나 뭐 간단한 거지만 잠수함은 어느 나라의 메인 무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 잠수함의 플랫폼이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일제, 한국제, 폴란드 잠수함 플랫폼하고 서로 교신이 돼야 되거든요.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중국제 잠수함을 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제, 프랑스제, 한국제 잠수함은 나토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차이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또 승종을 훈련시키는데 잠수함 뭐 조종하는 법이 다 다르니까 엄청난 훈련 비용이 들고 정비하고 뭐 가동하는 비용이 있죠.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아까 태국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검증이 안 된 메이드 인 차이나 엔진을 다른 잠수함을 인도네시아가 수주하느냐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결론은 이렇더라고요. 그 이 인도네시아가 영어로 말하면 Entertain China's Offer 그러니까 이 중국이 잠수함을 헐값에 주겠다고 한 오퍼를 엔터테인은 예, 뭐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즐기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 관심을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베이징의 비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차이나와 관계에서 경제적인 협력관계 파트너는 that's okay. 왜냐하면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 파트너 that's okay. 그렇지만 군사적인 협력, 무기 시스템의 협력은 절대로 안 할 거라는 게 외신의 보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